예, 저는 40대 김도은이라고 하고 올해 처음으로 손해사정 업계에 입문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합격을 해서 너무 기쁘고 근데 사실 합격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예, 너무 기쁘고 좀 뿌듯했습니다. 네, 손해사정 업무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이 있을지 좀 서치를 좀 해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현업에 도움이 되는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스티비를 하기 전에 제가 준비 과정이 한두달반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한달 정도 들었는데,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다른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찾다 보니까 서치를 통해서 인스티비를 알게 되었고, 인스티비를 수강하는 중에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수강을 하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스티비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비안 교수님의 그 형소법 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고비안 교수님께서 그 실무적인 내용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감 없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덕분에 강의 보면서 웃기도 하고 사실 그 지루함도 떨쳐버릴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았다 보니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터넷 강의를 그냥 무작정 수강을 했을 때 전혀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인스티비를 수강하면서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적어가면서 그러면서 인터넷 그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과목에 또 어느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이제 저만의 이제 맵이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저는 현업에 종사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어서 저만의 목표를 좀 세워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종료가 되면 하루에 무조건 두세 강의 정도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좀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하루에 그 목표는 무조건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고 집중이 되지 않더라도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시험 볼때 제가 아는 문제를 마킹을 잘못해서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출해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저는 또 책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책을 가져가지 않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편하게 보려고 임했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강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내용, 내가 들었던 것 같은 내용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좀 같이 따라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조사 분석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목 위주로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험이 없겠지만 그래도 인스티비 덕분에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손해사정사도 좀 준비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도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좀더 도움이 될것 같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합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